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린 날로 만들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이 바로 자산 지키는 첫 번째 날, 자산과 일일 시작입니다. 오늘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 삼성자산운용의 김찬영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찬영 부장님이 또 자산관리 쪽으로는 또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건 사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삼성자산운용 예, 아까 뱅키스 이거 하시더라고요. 아까는 뱅키스. 네. 네, 저도 하나 해도 됩니다. 아, 이거 하셔야죠. 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이 네, 코덱스. 업계, 네, 업계에서 몇 위입니까? 업계에서 현재 ETF로 1위 하고 ETF 1위. 예. 네. 그래서 거기 다음에 코덱스. 예. 코덱스면 정확히 뭐죠? 네, 이제 코리아 인덱스의 네. 약자인데 이 ETF의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ETF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도 찾으시지만 ETF라 그래서 이제 코덱스 혹은 뭐 타이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목 중에 이게 다 ETF 브랜드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예 들어보셨죠? 타이거가 뭐였죠? 아, 타이거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네. ETF 브랜드입니다. 뭐뭐 담아놓는데요, 타이거가? 아, 타이거에 뭘 담아놓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아 지수만 그냥 아 타이거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네, 우리 현대차는 제네시스란 브랜드 쓰죠. 네. 그렇죠? 도요타는 렉서스 같은 브랜드 갖고 네. 있고.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라는 아, 타이거 뭐 있고 네. 코덱스 뭐 있고 이렇군요. 아, 이해도가 빠르십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코덱스 네. 브랜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투자 컨설팅 네. ETF 컨설팅 팀을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TF 컨설팅 팀. 그럼 네. 그 팀은 정확하게 ETF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팀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보통 이제 개인들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PB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PB는 PB인데 네. 이제 회사들을 상대하는 PB입니다. 아. 네. 근데 회사들이 보통 뭐 일반 그냥 뭐 IT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네. 금융 회사가 많습니다. 아까 지금 박정 차장님이 뭐 금융 투자 회사, 네. 뭐 연기금, 뭐 국가 이런 구분하셨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ETF 투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 어떤 ETF를 어떻게 네.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개인들한테 PB 하는 것처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ETF 컨설팅 팀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우리 김찬영 부장님이 네네네.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죄다 우리 김찬영 부장님의 헤어스타일에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초사이언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잔디 인형, 칫솔모. 그다음에 오른쪽 위로 향한 게 이게 혹시 저 우상향되는 이거 믿고 따라오란 이런 얘기냐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하루에 이거 만지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한 20분? 10분에서 25분 정도. 아, 일단 머리를 위로 세우고 아침에 해놓으면 계속 네.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 그럼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머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신 모양이에요. 네, 머리가 좀 이게 좀 뻗친다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네. 뭐 아, 잡담은 이 정도 끝내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다시 좀 주식시장 뭐 이렇게 좀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좀 몰리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현재는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요? 네, 그 오늘 제가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 원래 안전 자산에 대해서 네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왔는데 네. 정말 또 날이 장날이라고 무색하게 위험 자산들이 4% 수익 나셨다고 오늘 뭐 위험 자산들이 다 네.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좀 분위기에는 가쁜 안전 자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날에 또 확실히 또 이제 어떻게 네. 이렇게 벌어둔 돈을 좀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아, 의미 있네요. 네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수익이라는 게 네. 영원하지 않거든요. 또 안전 자산이라고 네. 하면 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을 좀 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무슨 채권, 예. 뭐 달러, 금, 네. 네. 뭐 요 정도가 안전 자산인가요? 그 보통 이제 그 저번에 제가 이게 이 애청하는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정말 영광인데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의 방송을 봤거든요. 네. 한번 정프로님이 한번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를 헷갈리신 적 한 번 있어요? 아, 네네네.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아, 기억나십니까? 네. 리스크 온이 네. 이게 그 리스크 시장으로 사람들이 올라탄 건지 아니면 예. 리스크라는 그 빨간 불이 켜진 건지 맞습니다. 살짝 헷갈려 갖고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그 쉽게 이제 온 앤 오프를 네. 그냥 방에 들어갈 때 이제 스위치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불 키면 온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리스크에 불을 확 킨 거예요. 주식을 확 투자하라는 거죠. 네. 그 리스크 기억, 온 그렇게 기억하시면 네. 확 이제 리스크 온이어서 네. 그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네. 반대로 이게 지금 목요일에 이 분위기지만 한 4일 전만 월요일 날 상황이어도 거의 처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은 완전히 불이 꺼진 거죠. 리스크 오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제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는 이제 안전자산들이 이제 빛을 발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안전자산들은 아까 말씀하신 네. 금이 대표적인 네. 안전자산이 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채권자산들 중에 많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또 엔화. 엔화. 네. 엔화가 뭐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엔화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엔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의 엔화는 보통 일본 안에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표적인 저금리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 해외로 막 돌아다니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네. 해외에 있다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뭐 위기다 이렇게 가면은 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다 본국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가거나 브라질에 가거나 한국에 가거나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가 일본 분들이 네네. 야 이거 우리나라 말고 나머지 나라는 다 문제가 났다. 있다. 그러면 이 주식들을 다 팔고 엔화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위기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돈을 바꾸고 인도 돈을 바꾸고 바꿔서 일본 돈을 바꾸겠죠. 네. 다 일본 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막 쏟아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엔화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작은 규모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돈이 다 본국으로 회수되면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달러보다 엔화가 더 강세가 됐습니다. 네. 잠시. 네. 그래서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저는 인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뭐 비트코인도 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시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요? 네.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이야말로 주식보다 더 위험자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까 월요일 목요일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또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지금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뭐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네. 위기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증시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 금값이 네. 올라갔고요. 네. 동시에 그 또 비트코인 값이 공교롭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사회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아, 금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안전자산처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자가 발생하진 않지만 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경제적 효익은 없지만 네네. 나중에 위기 상황에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네. 특히 이제 더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네. 본인들의 나라의 통화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비트코인으로 아, 그렇죠.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바꿔놓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네. 저도 아직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네, 일부 의견이 그렇다. 그 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네. 저는 이제 뭘 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애를 이제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애가 안전자산입니까? 맞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이프티 한 게 아니 세이프티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의미겠군요. 안전이라는 게. 왜냐면 저는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예. 나를 지켜주는 자산들인 거죠. 위험할 때 그러니까 숨을 예. 만한. 그거 자체가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네네네. 보존할 수 있는 자산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합니다. 네. 혹시 그 최근에 네.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막 팔라듐인가? 네네네. 그게 뭐 엄청 막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라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가 뭐 귀금속 하면 당연히 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하고 백금하고 팔라듐이 이제 3대 귀금속. 팔라듐이 원래 유명한 애예요? 원래는 더 유명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그 뭐 2차 대전 이럴 때는 네. 뭐 이제 금이나 백금을 대신해서 팔라듐으로 뭐 반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전엔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네. 이게 제가 팔라듐 차트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팔라듐 예. 차트가 또 따로 네. 있어요? 아 제가 그 오늘 안전자산에 대한 거서 안전자산들만 네.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팔라듐 차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정프로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 그렇습니까? 자, 팔라듐 차트 한번 제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팔라듐 차트가 그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우와. 네. 보셨죠? 어 이게 지금 몇 년부터 1990 네. 90년대부터 아마 나왔을 거고요. 네네네. 지금 올라갔는데 일단 최근 1년 동안은 50%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네. 네. 물론 뭐 테슬라는 뭐 한 달 동안 뭐 100%가 났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귀금속이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네. 제가 이럴 때 자주 사거든요. 피레 침처럼 딱 올랐을 때 따라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팔라듐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얘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금이랑 달리 안전은 어렵고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 이게 이것도 물건이다 보니까 네. 뭐 금도 마찬가지 실물이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제 물건의 수요가 너무 몰렸습니다. 아,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너무 몰렸습니다. 단기간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 쓰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에서 가솔린이라고 하잖아요. 가솔린 자동차에서 뒤에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안 좋은 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 팔라듐을 넣은 장치로 이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처럼. 아. 네. 거기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네.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해지잖아요. 네, 네. 뭐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의 이제 매연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 심하죠. 수요가 늘어나죠. 더구나 기억나십니까?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폭스바겐이라고 네네. 그 회사가 이제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캔들. 아, 네네 네,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 네, 디젤 게이트. 예, 디젤 어휴, 잘하셨어. 디젤 게이트가 그런 거에도 너무 놀라시면 제가 위치가 좀 많이 좀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디젤 게이트라 그래서 네. 디젤 자동차들의 매연 고고를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디젤 자동차가 팔리는 게 이제 줄어들게 맞아요. 되고 네. 대신 휘발유 자동차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면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백금을 씁니다. 백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저감 장치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는 팔라듐을 쓰고 아~ 이제 디젤 자동차는 백금을 쓰는데 네. 이제 디젤 차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가솔린 차는 여전히 좀 있으니까? 가솔린 차도 더 늘어나겠죠. 디젤 차 안 사고 아~ 뭐 한국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일부 뭐 저는 안 그렇지만 이제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디젤은 환경을 나쁘게 맞아요, 해. 맞아요. 어 차라리 가솔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수요가 계속 옮겨가겠죠. SUV도 요즘 가솔린 SUV들 막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이제 팔라듐으로 가는 데다가 더군다나 휘발유에 대한 자동차의 매연도 굉장히 더 많이 줄여야 되게 환경 규제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라듐의 소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 수소 자동차 얘기하셨죠? 전기하고 수소 자동차 이제 네. 수소 자동차도 이제 수소로 자동차가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거가 아니어서 네, 아직 뭐 대수는 많지 않지만 있지만 수소를 보통 이제 우리 뭐 화학 시간 이럴 때 보면 네. H2O 뭐 이런 데서 물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네. 분리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거가 아니어서 이제 문과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걸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분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그 분해할 때도 팔라듐이 필요하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네. 수소를 계속 사용하게 될 텐데 네. 아주 양질의 수소를 만들려면 팔라듐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네.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 또 있는데 네. 팔라듐은 딱 그 두 개 나라 러시아하고 네. 남아공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거의 전 세계 팔라듐에서 40%를 생산을 해요. 네. 그런데 네. 이들 나라들에서 나오는 팔라듐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걸 생산하는 러시아 기업 자체가 좀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생산에 좀 차질을 겪고 있고요. 기업 문제가 생겨서 네네.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생산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남아공이 이제 북한처럼 요즘 전력이 잘 이게 안 된답니다. 남아공이요? 예, 남아공이. 네. 그러니까 전력이 곳곳에 우리 북한에 가면 뭐 중간에 밤에 불 꺼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아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생산이 생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잘 안 되고 수요는 갑자기 폭발하니까 네. 이게 갑자기 됐죠. 근데 또 어제 테슬라 주가 무너질 네. 때 또 네. 이제 팔라듐도 약간 좀 꺾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테슬라 주가만큼 빠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안전 자산으로 보기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김찬영 부장님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가장 멋진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신 우리 김찬영 부장님이 네. 생각하시는 혹은 뭐 추천하실 만한 안전자산이 뭐뭐뭐예요? 아 일단 저는 그 안전자산으로는 네. 아, 1번으로 금을 추천. 1번이 금. 네, 금입니다. 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금을 근데 아무 때나 네.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자산이든 뭐든 그래도 네. 좀 저렴할 때 사야 되고 네. 혹은 뭐 주식이 막 오르는 시점에서 굳이 걔를 살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충 언제쯤 사야 되는지랑 네. 사서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은지 이런 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 전에 네. 그 저희 회사에서는 그 근무하는 직원 중에 유튜브를 이 출연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이요? 예. 그래서 이걸 네. 너 혹시나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 네, 긴장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아~ 그 명확하게 이건 네.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아, 뭐 신문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지의 네. 의견과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이 초대 손님들이 와서 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값이 한 1년 내에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한 네. 1500 한 40? 1550 50불 정도. 네. 네. 1트라이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그냥 온스랑 다릅니까? 아, 조금 다릅니다. 온스가 그냥 온스는 그냥 뭐 이제 뭐 어떤 것도 다 재는 온스고 네.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 트라이온스를 쓰는데 아. 그냥 온스는 한 28g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트라이온스는 31.1g 정도 됩니다. 이제 좀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비금속에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금 차트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금 네. 차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이 그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1g에. 1g에. 네, 1g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돈이면 3.14g인가? 3.75. 아, 3.75g이면인데 네, 그게 얼마 하냐면 22g. 22만 원 정도. 22만 원. 네, 22만 원. 많이 올랐죠. 아, 네, 지금 금값 추이가 네. 오. 많이 올라. 근데 전 고점보다는 맞습니다. 지금 차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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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30년 고점이랑 최근 3년 고점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2011년에 완전 30년 고점이 있는데 2011년 완전 네. 고점 2011년이 1900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1900까지 올랐군요. 네. 지금 네. 지금 1500달러 하는 게 네. 당시에는 1900달러 정도 갔다가 네. 이게 꼬꾸라지다가 2015년에 네. 2015년에 이 이제 바닥 그 아, 그래 굉장히 떨어졌었네요. 네. 그때가 한 1000달러 약간 1050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대충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50 달러부터 이제 4년 동안 네. 5년 동안 바득바득 올라와서 이제 1500달러까지 올라왔죠. 네, 올라온 거죠. 네. 올라온 거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금은 그 보통 일단 안전 자산, 우리가 안전 자산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전 자산이 곽광을 받을 때 네. 금값이 올라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겠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나머지 한 세 가지 요인 정도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리. 예. 그리고 정확히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실질 금리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명목 실질. 아니고 실질. 예. 예. 그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 네. 거기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실질 금리. 네, 네. 실질 금리. 네. 실질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이 내려가면은 금값이 보통 올라갑니다. 아. 네. 미국 금리 기준이겠죠? 아 미국 금리 기준이 아무래도 미국 금리 기준. 근데 네. 보통 금리가 내려갈 때 금값이 왜 올라갈까요, 정부론이?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왜 올라가냐? 네. 금리란 게 결국 돈의 가치인데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네, 어이 뭐 비슷 얼추 비슷한데 얼추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사실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부자분들이 계세요. 네. 개인 부자분들이.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이런 그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죠. 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야 오늘 장이 올랐네. 뭐 아,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부자가 없습니다. 네. 뭐예요, 그런 분들? 보통 대부분 다 이제 뭐 부동산 하시거나 아, 아니면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뭐 프리 IPO라고 해갖고 상장 전에 투자해갖고 아, 하시는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네네네. 투자를 하지 아, 그냥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런 거 물어볼 관심도 없으시죠. 아, 그래요? 진짜 부자. 네. 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를 사야 돼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네. 아... 그리고 오히려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죠. 채권 투자를 좀 채권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네, 채권 투자는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채권 투자 하시는데 유일하게 주식 투자 안 하시지만 늘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금이에요. 금 가격이. 금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부자들이. 네네네. 왜 그러냐면 금은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자가 은행에서 네. 이자를 뭐 1년에 한 4% 5%씩 주면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1년에 4, 5억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금을 산다는 거는 네. 이제 그 사서 집에 놔두고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니까 네. 위기가 왔을 때 금값이 올라갈 때 팔아서 나중에 돈을 벌겠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굳이 4% 5%씩 이자를 주는 나라나 뭐 그런 데가 있다면 금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금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을 투자하고 싶다는 욕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네네네. 겁니다. 네. 아,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다 금에 투자하진 않죠. 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기웃기웃하죠. 금도 기웃기웃하고 하시죠. 더군다나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제가 금을 이만큼 넣어놨다고 해서 이자를 이만큼 붙여서 금이 늘어난 그러니까,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금은 이자가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금이나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할 때 내가 금에 투자하면 이자를 못 받는데 이쪽에 포기해야 되는 이자가 작아질수록 네, 금 투자를 하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서 금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네. 금은 실질 금리라는 게 보통 이제 명목 금리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실질 금리거든요. 네네. 아, 요거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제 명목 금리는 네. 보통 뭐 FOMC 금리에서 뭐 금리를 며칠 결정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 금리 뭐 이런 네, 것들. 그죠. 거기다가 그냥 그 금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을 빼줘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걸 빼줘야 됩니다. 네.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 물가가 막 올라가면요. 네. 막 올라가면 실질 금리는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값은 막 올라갑니다. 아 지금은 거의 금리랑 인플레이션은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금리랑 인플레이션이랑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 더 차이가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 그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 뭐 금값이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시면 바득바득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뭐 1900 그 예전 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다. 아, 그래요? 확신하는 투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19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뭐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네. 1900 뭐 이제 강세론자들이 그렇지만 네. 뭐 1900이 무슨 말이냐. 네. 뭐래도 뭐 2000, 3000, 4000 이게 더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 아니 근데 네.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정 프로님은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FOMC 금리 같은 거. 저는 뭐 잘해 한두 번 내릴 수 있는 여력 정도밖에 없지. 그렇죠. 거기서 크게 더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더 내리는 거는 금값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뭐 되겠죠. 오, 그건 되죠. 거기다가 이게 내려가면서 네. 도움이 되는 데다가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지금이요? 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지금 오늘 중국 오늘 증시 오른 것도 중국에서 이제 계속 대책을 내놓으니까 네. 계속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 중국의 대책이라는 게 결국 유동성 이런 것들 네, 계속 네, 이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인 거지. 네, 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계속 성장이 안 되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네. 지금까지는 수년간 통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네네네네. 통화정책으로 여태 부양을 하다가 통화정책으로 부양하는 게 뭐죠?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뭐 SOC 사업이나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네. 이제 앞장서서 막 돈을 쓸 수 있는 정책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다 떨어뜨려서 통화정책을 다 한 다음에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제 올해 네.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9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이 돈을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게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건 채권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죠. 네. 그럼 다시 그 돈을 정부가 받겠죠. 그걸 트럼프가 다
뭐 사업하는 데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겨나겠죠. 이 시점에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헤어스타일 부장님 네. 헤어스타일처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네. 콕 찔리셔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아, 예, 죄송해요. 예. 그 금값이 예. 예를 들어 한 20년 전보다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부터 풀린 돈이 예를 들면 양쪽 하나 한 세네 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풀렸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금값도 만약에 그 돈에 비례해서 간다면 그 정도 올랐어야 되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거는 네. 예전에는 금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해왔지만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금의 어떤 효용 가치 자체가 예전처럼 화폐로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돈 늘어난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금값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네. 날카롭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질문하셨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건 뭐 너무 스마트한 수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그냥 듣다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거의 네. 뭐 네, 서울대, 하버드 뭐 이런 수준의 학생. 아유. 네. 이게 우리 지금 김찬영 부장이 자주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네.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사실 이제 화폐라는 게 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달러나 엔화나 한국 돈이나 이렇게 저희가 신용화폐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종이죠, 사실. 이게 사실 보면 거의 그 오늘 오전에 오건혁 팀장이 나오셔서 부루마블 얘기하셨지만 부루마블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약속만 네. 한 거죠 서로. 네. 네, 그렇죠. 그냥 어느 날 이런 종이는 이게 무슨 의미냐? 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게 나는 돈을 못 주겠다면 끝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신용,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신용화폐죠. 네. 근데 이 신용화폐 전에는 이 실물화폐, 네. 바로 금이 원래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제 71년에 미국에서 네. 이제 금하고 이 신용화폐하고 이제 묶여 있는 걸 끊어버렸죠. 네. 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그 신용화폐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가 네. 과연 앞으로 계속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아까도 계속 네. 이렇게 유동성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계속 돈이 풀리다 보니까 뭐 요즘 그렇게 뜨겁다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뭐 서울의 아파트가 갑자기 뭐 너무 훌륭해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려서 가격이 올라갈 건데 계속 이렇게 돈이 풀리다 보면 네. 아무래도 돈의 가치라는 게 네. 의심을 받겠죠. 네. 네, 의심을 받겠죠. 그러면 뭐 비단 한국, 미국이 아니라 인류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용화폐를 계속 믿을 수가 있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M2 어쩌고 나오는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진짜 아 이건 뭐 김프로님이랑 거의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냥 얼굴만 바꾸셔도 예, 그냥.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네, 어디서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뭐 MMT라고 하는데요. 네?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하는데 네?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그 좀 이제 이론을 전부 다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지금 계속 미국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미국 정부에서도 네. 야 이걸 금리를 계속 내려도 되는 건지 이게 돈을 계속 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계속 써서 돈이 시장에 쏟아져 나가면 네. 나중에 가격이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게 아니지 이런 고민을 막 하시거든요. 네. 하시거든요. 근데 MMT라는 거의 핵심이 이런 고민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돈을 그냥 막 풀어도 상관없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뭐를 해줘라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도덕적 해이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어차피 이게 기축 국가다 보니까 달러라는 게 야 이제 막 찍어내면 된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세금으로서 돈을 흡수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복잡한 이론인데 결론은 인류가 계속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려고 그러면 뭐 작년에도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해결을 하고 네. 지금도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도 돈 풀고 네, 돈 풀고 네. 이런 것들로 계속 해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네.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달러나 이런 돈들 이런 신용화폐가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직 1,900달러도 안 갔는데 뭐 4,0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세론자들은 네. 다시 금으로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국마다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네. 사실 이제는 달러 보유를 좀 줄이고 네.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달러가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너무 먼 얘기인가? 당장 그럴 일은 없죠. 아, 조금 멀죠. 그 그러네. 질문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달러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항상 네. 그 달러가 1200원, 1100원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았다가 나중에 IMF나 이런 위기가 오면 이제 달러 가격이 말씀. 확 올라가니까 네. 그때 싹 판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상 이 야심찬 계획은 뭐 제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달러라는 환율이 이렇게 네. 막 폭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기억했던 그 IMF 때와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저희 환율이 또 마음대로 변경되고 네. 환율이 네. 변동되고 있지만 뭐 저희 한국은 뭐 예전에는 아예 고정 환율이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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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환율부터 해서 당시 IMF 때는 뭐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 그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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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기 때문에 IMF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야 될 때 이제 정부에서 환율을 막아놓은 바람에 나중에 IMF가 나고 환율이 확 튀어버렸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화의 가치를 네. 막 높이거나 막 낮추거나 이럴 의지가 없습니다. 네, 너무 높아도 부작용이 있고 낮아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미국이란 나라가 좀 장기가기는 하지만 네.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의 부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와서도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하시던데 네. 그 예전에 사스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네, 지금 네. 바이러스 상황이랑 네. 가장 다른 게 뭐겠습니까? 중국이 사스 때는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었다. 정확히 한 4% 정도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스 있었던 2002년, 2003년 그때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근데 지금은 한 18% 정도? 네네네. 완전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중국이 뭔가 이제 비중을 늘려갈 때 줄어든 나라가 있었겠죠? 미국. 미국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 한 60% 정도까지 따라왔거든요. 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네. 이제 그걸 좀 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이제 경제경영연구소라고 되게 유명한 기관에서 네. 정확히 한 2033년 정도 네. 13년 뒤에 13년 정도 지나면 네. 이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역전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해지면 결국 네.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10년, 20년 살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아주 가랑비에 살살 이렇게 조금씩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뭐 갑자기 달러를 파신다거나 이런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없지만 네. 그래도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맞습니다. 달러 투자는 생각만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야 이걸 갖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1500원, 1600원, 1700원에 팔아야지 이게 살짝이 쉽지가 않다. 그 시나리오 쓰기는 어려우니. 네. 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높지 않다. 네. 어. 네, 지금 얘기 좀 늘어졌는데 네. 그 금이 안전자산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실질 금리가 아니 그럼 미국의 채권 네. 투자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요. 채권 투자는 우리 금리 차트도 하나 제가 만들어왔는데 네. 네, 제가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네. 금리 차트 한번 네, 볼까요? 금리 차트 있습니다. 맨 네. 마지막에 금리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좀 네.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네 미국 채 10년물이라고 네. 요즘은 그 아까 말씀드린 돈 많으신 부자분들은 네. 증권사 가서 직접 많이도 사십니다 이거 많이 직접 사세요? 네 직접 사십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뭐 쉽게 사실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장기간 동안 그러면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이 괜찮았던 나겠죠? 거죠. 네. 괜찮았던 거죠. 괜찮았던 거죠. 근데 국면 보시면 뭐 울컥울컥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바닥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네, 이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월요일 날 증시가 난리가 났을 때 네. 그게 1.5를
깨네 마네 이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금리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스크 오프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리스크 오프면 불이 꺼지고 아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럼 채권을 막 삽니다. 네. 아 주식은 아니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 국채를 사 국채를 사 그러면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네, 그렇죠. 네. 채권 가격 폭등하면서 금리 떨어지고. 네. 그래서 채권 계속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왔는데 사실 금리는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성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성장을 반영하거든요. 네, 네. 금리는 뭐 돈의 가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금리는 성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네. 이런 데들은 기준금리도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금리가 높은 건 성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는 한국이란 나라도 80년, 90년 이럴 때는 금리가 뭐 5%, 10% 이렇게 해도 돌아갔다고요. 왜냐하면 5%, 10%로 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도 태권도 도장을 해도 예를 들면 빵집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 이자 갚으면서 충분히 더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1.25% 뭐 이렇다는 거는 1.25%로 돈을 빌려도 그 이자를 낼 만한 사업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성장이 계속 줄어들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풀린다는 거는 계속 금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5%대면 네. 야, 앞으로 내려갈 게 그래도 앞으로 한 뭐 400bp가 되니까 맞습니다. 뭐 매력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1.5 막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앞으로 내려가 봐야 네. 네. 뭐 얼마나 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1%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랑 1%에서 뭐 0.5% 이렇게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좀 많이 맞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죠. 많이 네.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도 이게 그 작년 2019년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네. 작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9월에 보면 차트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네. 그 금리가 1.5 지금 상황까지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은행권의 무슨 DLS 사태나 이런 것도 벌어졌습니다. 그 사태가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져서 예상하지도 않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막 떨어지니까. 네, 그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국채에 1년 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 수익이 15% 났습니다. 1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 정도 수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네. 주식처럼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네, 변동성이 네. 심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안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네, 네. 아, 그래도 트럼프의 정부가 보증해주는 네. 이자를 주는 건데 위험이 있겠냐 그래서 계속 인기가 많습니다. 야, 지금 저희가 막 네. 우리 부장님 얘기 듣다가 정신없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네, 네. 정리를 일단 정리 좀 하자면 네. 일단 1번은 금이었죠. 예, 안전자산의 1번 금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의 1번은 금이었고 네, 네, 네. 그 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금리요. 실질금리. 네. 금리 그거 하다 지금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 아니, 두 개는 빨리 1분 만에 끝내도 돼요. 네. 네. 이번은 이 달러의 가치입니다. 달러의 가치. 네.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는 경우에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그 금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어떤 뭐 팔라듐도 마찬가지고요. 실물 자산들은 우리가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원자재라고 하는데 원자재, 이제 귀금속 이런 시장들은 대부분 다 달러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숫자로 표시하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두 번째 예.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때 금값이 올라가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제 금리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가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아, 또 이게 날카로운 질문 같은데 이거. 네네. 달러 자체가 네. 가치가 떨어져서 네.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금값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달러 자체가 네.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는데 네. 걔가 90이 되면 당연히 금 1온스당 가격은 100달러에서 110달러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당연하죠. 하지만 그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할 때는 네.
어쩌면 금값은 그대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금에 투자할 때는 네. 이게 그 두 가지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금에도 투자하고 달러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 거는 먹는 거고 달러에 투자한 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전문가들도 똔똔이란 말은 자주 쓰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이제 금값이 오르는 경우에 이제 보면 달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 달러를 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해지를 한다? 네. 달러를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이게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요인이 안전자산 선호할 때 금값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안전자산의 그 의미는 위기로 갔을 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실질금리나 네. 아니면 달러의 가치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요거는 평상시 국면이에요. 근데 전시에는 네. 달러 가격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갑니다. 아. 네. 전시에는 워낙 위험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예. 네. 이게 평시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같이 주가도 오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은 네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실질금리하고 그 달러 가치하고 마지막에 수요 공급이거든요.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건 평상시고 네. 전시가 되면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위기 상황이 되면 이제 달러 가치랑 네. 그 금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한국 투자자가 전 세계 투자자 중에 대박이 납니다. 금 투자자가.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아~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아~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네네. 금을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의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금값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광박 피박으로 먹는 겁니다. 네. 네. 아, 고소도 좀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네. 네. 야, 근데 진짜 오늘 네. 하다가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한 아, 예, 예. 많이 지났는데 네. 달러 아니 금만 예. 오늘 좀 했잖아요. 예. 나머지 뭐 채권 좀 달러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엔화도 있어서 아까 말씀 잠깐 하셨고. 아니 채권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나오신 게 안 낫겠습니까? 왜냐면 아니 지금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아, 네네. 너무 설명도 좋고 이 삼성 자산 운용이 참 훌륭한 회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아니 제가 딱 수준이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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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갈까요? 아, 네. 그거는 또 제작. 직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 주신 아, 예, 것 중에 그 채권 투자. 네, 채권 투자. 자, 금 살 땐 참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면 됩니까? 아, 금은 그래서 네. 이렇게 방송 시간이 촉박할 줄 알고 네. 그 금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그 키움증권에서 한번 연명훈 팀장님이라고 나오셨어요. 키움 거를 왜 광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삼성 이 유튜브. 이 신과 함께 저희 거에 예, 예. 아 그래요 예, 나오셔서 네.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 그걸 들으면 된다. 그걸 들으시면 해결이 빠르고요. 예. 그거를 또 어차피 지금 얘기하신다고 안 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네네네. 학습 욕구가 뛰어나신 분은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안 보실 거니까 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 뭐 저희 회사나 저의 이익을 배제해서 예. 정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KRX 네, KRX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KRX 금을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네. 가장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네. 금을 사보겠다 그래서 금은방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네. 당연히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실물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네. 대부분 다 이제 그 뭐 요즘은 다 뭐 금 통장이나 네. 통장에 찍히는 금을 사시지 않습니까? 숫자로만 하는 거죠. 네. 뭐. 네. 숫자로 하는 금에서 가장 내 돈을 비용을 적게 내면서 네. 가장 딱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살 수 있는 게 KRX 금시장입니다. 그래서 KRX 금시장을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찾아서 투자하는 네. 게 좋고 네.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방법은 ETF로 투자하는 거. ETF. 네. ETF로 투자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RX로 투자하는 금은 환해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비록 금값이 올랐지만 달러가 떨어지면 내가 별로 먹는 게 없을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전시에 되면 네네. 그럼 뭐 양박으로 에이 전쟁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전시라는 게 이제 리스크 오프 국면이 오면 이제 아까처럼 그 네네네. 월요일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달러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제 위기 상황이 온다. 네. 이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될 때는 그런 게 다 오릅니다. 네네.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ETF로 타시는 거는 보통 이제 ETF를 요즘 투자 많이 하시지만 뭐 삼성전자 주식 사시거나 뭐 다른 거 투자하시다가 그 삼성전자 창에다가 그냥 골드 이렇게 치시면 ETF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시는 것처럼 딱 사실 수가 있어요. 아 검색하실 때 그냥 골드만 쳐도 골드만 치면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 개 나오는데 네.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건데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건 이제 뭐 좀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ETF라는 네, 네. 게 뭐 어떤 걸 샀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금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라고 치시면 골드 ETF들이 나오는데 네, 네, 네. 그 골드 ETF 투자하면 대부분의 골드 ETF들은 환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평시에 아까 보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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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시에 그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금값이 올라갈 때 달러 가치를 묶어버리니까 딱 금 가격 상승만 고스란히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금은 투자하고 싶은데 앞으로 달러는 내려갈 것 같아. 네. 지금 좀 올라왔죠. 네. 오늘 뭐 1170원 지금 또 1180원 올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달러가 나는 1200원 넘게 갈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KRX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아니야. 달러는 이게 상단이야. 네네. 더 내려갈 거야.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ETF 투자하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두 가지 중에 다른 옵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미리 다 살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실래요? 채권을. 채권을 짧게 하고 네, 혹시 또 제가 얘기를 해서 네. 제 헤어스타일도 괜찮으시다면 채권을 아. 짧게 해드리면 네. 채권도 그 제가 이제 ETF 컨설팅 네네네. 투자 전문가다 보니까 그 채권도 네.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증권사에 오세요. 그래서 나 미국 채권 좀 살게 이렇게 반말 찍찍 하세요. 반말은 안 하시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보통 채권을 이게 사실 수가 없는 게 금액 단위가 큽니다. 아, 억 단위 넘어가겠죠. 네, 억 단위 넘어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발행한 채권인데 뭐 100만 원어치를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충분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네. 채권을 살 수 없냐. 네. 그때 투자하시는 게 채권 ETF거든요. 아, 채권 ETF. 채권 ETF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사이에 아까 삼성전자에서 채팅에 골드 찾아서 네네네네. ETF 찾으시는 것처럼 네. 뭐 미국 채권 이렇게 치시면 채권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10년 만기의 국채도 있지만 30년 만기의 국채도 네네네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만 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국채를 사고 싶은데 네? 100만 원어치만 사고 싶어. 왜냐면 나는 뭐 아직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다 주식으로 갖고 있긴 좀 그렇고 네. 일부는 좀 안전한데 넣어야 될 것 같아. 그게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만 사고 싶어. 네? 그럼 2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자는 안 주죠? 아, 미국 국채는 원래 이자가 나오는 자산인데 네. ETF들은 한국에 있는 ETF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ETF 투자에서는 이자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 사실 그 이자 나오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자를 따로 받지만 않을 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5% 정도 네네네. 수익 났던 것도 ETF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팔기도 뭐 주식 팔지 그냥 팔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은 다시 금리가 그 네. 월요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주식이 엄청 많이 빠졌을 때 네. 금리가 엄청 밑으로 꽂다가 네. 다시 지금 막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네, 네, 네. 금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 투자했다 손해봅니다. 제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도 안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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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라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네. 오프 국면에 좋은 거잖아요. 지금 리스크 온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얘네들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내 주식이 깨질 때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주식 투자를 한 20몇 년 했거든요. 네. 네, 20몇 년 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주식을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 이걸 팔아야 되나? 네. 더 들고 있다면 더 손해가 깊어질 것 같은데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이런 이 채권들을 조금만 박아놓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심리적 안정이 일단 되는구나. 예, 이게 깨질 때 채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합계 금액이 많이 안 깨져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샀던 주식은 확신을 갖고 샀던 주식 아닙니까? 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뭐 현대차가 올해 좋을 것 같아 샀는데 네. 일주일 이주일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 이거 아니었나? 확 팔아버린다. 아. 그럼 올라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일부 습관적으로 뭐 제가 추천한 금이나 아니면 채권 ETF를 박아놓으면 이 주식들을 계속 들고 가면서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아주 건강한 투자. 네. 우리 부장님은 건강한 치아. 치아가 왜 이렇게 건강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 찍고 다니시냐고. 지금 오늘 이걸 들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아니 이러면서 또 다 들으셨으니까 혹시 아, 그 채권 네. ETF 저 인버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 하, 정말 제가 오늘 너무 감동만 하고 갑니다. 그 너무 날카로우시기 때문에 네.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이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거꾸로가 있습니다. 아. 떨어질 네, 것 같은 느낌이. 예, 금이 떨어질 때 똑같이 그만큼만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채권도 채권도 보통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수익이 네. 나는데 네. 반대로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요즘 그 뭐 주식 관련된 ETF들이 뭐 네. 에버리지, 뭐 네. 인버스 네. 뭐 이런 게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인버스가 거꾸로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에 골드의 인버스 혹은 채권의 인버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파는 것이 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니까 삼성증권에서도 혹시 이거 팝니까? 삼성증권에서 팔고 ETF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처럼 사는 거기 때문에 아, 어디서 어느 증권사 가서 샀어요. 네. 그 앞에 붙은 이름이 코덱스예요?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아, 코덱스 붙은 거는 우리 부장님이 어쨌든 발당국 있는 회사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앞에 네. 코덱스 있는 거면 저는 그럼 사겠습니다. 네. 코덱스 골드 인버스 뭐 이런 게 있다는 아, 거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아, 코덱스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코덱스 채권 10년물 인버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뭐 살 때 뭐 추천인 김찬영 이런 거 쓰고 뭐 이래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죠? 제가 모두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회사들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추천인 안 해주셔도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찬영 부장님 네. 너무 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예,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또 재밌게 해주실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아유, 머지않은 날 네. 꽃 피기 전에 아, 네. 다시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상향하는 그 헤어스타일처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삼성자산운용 삼성에셋매니지먼트의 네. 김찬영 부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좀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생방 중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갖고 저는 오늘 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또 오늘 아침 페이지 2 있는 거 아시죠? 네, 내일 아침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